폭염 때문에 고랭지 농업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잘 자라지도 않고 작물들이 병충해가 늘어나면서 해법으로 고랭지 대신 준고랭지 농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평창 시범 재배지 점검 현장에 이현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릇푸릇한 배추가 빼곡히 자라고 있습니다. 해발 500m의 준고랭지입니다. 고랭지에서 맞은 농업의 위기를 지대가 낮은 준고랭지에서 해결해보자는 시도입니다. 배추 농사가 되기가 사실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술 같은 경우는 온도를 좀 낮추는. 핵심은 신품종과 더위 관리입니다. 우선 더위에 잘 견디는 하라듀라는 배추 품종이 도입됐습니다. 내서성 저수성 품종으로요. 좀 다른 품종들보다 조금 더 일찍 수확할 수 있기에 고온에 좀 더 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도 관리는 3중으로 이루어집니다. 시범 재배 중인 배추밭입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장치 가운데 하나가 이 하얀색 필름입니다. 빛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반사시켜서 배추가 받는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급수시설보다 더 작은 입자로 물을 뿌려주는 미세 살수 장치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키토산, 글루탐산 등 활성제도 뿌려줍니다. 잘 자라는지는 드론으로 파악합니다. 준고랭지는 평지이다 보니 대형 장비도 동원됩니다. 배추를 심을 때도 보행형 정식기 같은 농기계를 씁니다. 여름 배추 병해충 문제 해결, 그리고 기계화의 진전, 저장기간 확대, 그리고 준고랭지 논지역을 활용해서 재배 면적을 늘리는 이런 부분이.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가 성공하면 강원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이 20% 정도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